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 내에서는 친부모가 됐든 이웃 주민이 됐든 친척이 됐든 학교 선생님이 됐든 자신의 보호 감독하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혼내는 방식이 만약에 체벌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유죄입니다. 다만 부모님의 경우에는 아주 정당한 훈육 목적의 체벌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경우에만 그래요. 다른 분들은 체벌을 하면 안 됩니다. 동네에 어른들 물론이고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도 체벌은 하면 안 됩니다. 체벌을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은 예외적으로 체벌을 할 수 있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지만 다른 분들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다른 분들이 일체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그것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혹은 다른 아이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행사된 물리력이라면은 아동학대가 아니라 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지만 대법원에서 지적으로 장애 있는 아이들을 돌보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체벌인지 혹은 단순한 물리력을 행사인지 조금 불분명한 사안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낸 적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기본적으로 물리력이나 체벌은 행사하면 안 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고, 이것이 부모님의 경우에는 훈육 목적인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고, 다른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특히 안전을 위한 물리력을 행사라면은 무죄라든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